네, 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제가 지난 그 BC168 셀 밸런싱 충전기에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문화 구 충전기입니다. 같은 BC168처럼 개별 셀 밸런싱이 가능한 충전기인데요. BC168 구매 후 제가 또 어렵게 우나 9 충전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동은 BC168하고 거의 유사하게 작동이 되고요. 이런 충전기의 가장 큰 기능은 개별로 셀 밸런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제가 써왔던 M7 충전기 같은 경우는 메인 충전선 굵은 선이 필요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메인 충전을 하고 완충 단계에서 밸런스 잭을 통해서 셀 밸런싱이 이루어졌다면 이 우나 9 충전기나 BC168 충전기는 개별로 직렬 구조라도 각각의 셀을 개별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셀 밸런싱 속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셀 편차가 많이 나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일반 M7과 같은 충전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셀 충전 방식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우나9이나 이 BC168 충전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밸런스 잭만 연결을 하면은 바로 그냥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우나9 충전기에 대한 간단한 메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 밸런싱이 되는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서 셀 밸런싱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원래는 요 XT60 단자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배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XT60 단자로 저는 만들었고요. 이거를 숫잭이든 암잭이든 자기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는 우나 9 충전기이기 때문에 9개의 셀까지 개별 셀 밸런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트도 이쪽에 9개의 셀 밸런싱 잭을 꽂을 수 있는 이 10핀짜리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셀짜리 동시에 3개를 연결해서 3셀짜리 배터리를 3개 동시에 연결해서 이제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지금 다양하게 이제 배터리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 보드, 밸런스 아답터 보드가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구매할 때 개선된 밸런스 보드라 해서 이제 제가 받았던 거고요.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밸런스 아답터 보드입니다.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거 발열이 된다고 해서요. 조금 개선된 게 요게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제가 받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사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입력 전원은 12에서 14V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V 전원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저는 12V 전원으로 해서 여기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컴퓨터 파워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4개 있고. 자,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우나 9 충전기는 좀 사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셀렉터 버튼, 여기 업다운 버튼,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고요. 그 BC168 충전기는 보면은 여기 이쪽에 보면은 디스차징, 밸런싱, 그 다음 차징 버튼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내가 메모리로 저장한 전압과 전류 세팅을 불러와서 이제 스타트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꽂았을 때 내가 설정한 전압이 그 배터리 전압보다 높은 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를 눌렀을 때 충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세팅한 거를 불러와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그건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방전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밸런스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세팅한 전압을 불러와야겠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3.75V나 3.8V를 이제 메모리 된 걸 불러와서 누르게 되면 그게 스토리지 방전이 되는 겁니다. 또는 스토리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뉴를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지금 메뉴는 딴 거 없고요. 딴 거 없고. 자, 여기 셀렉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깜빡이는 거 있죠. 082라고. 이거는 이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쭉 누르면 총 몇 개까지 되냐면 39E까지 되거든요. 그 다음 제일 낮은 거는 메모리가 0. 총 40개의 메모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압, 다양한 전압과 전류를 세팅해 놓고 그거를 이제 불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공공은 4.1V 만충 전압에, 이건 개별 셀 만충 전압이죠. 전체 전압이 아니라. 그래서 4.1 곱하기 5셀 하면, 5 곱하면 20.5V가 됩니다. 만충 전압은. 근데 개별 셀 전압 기준으로 이 전압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류도 개별 셀 충전 전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 버튼을 꾹 누르면요, 이렇게 깜빡이죠.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시 요 밑에 거 전류를 바꾸고 싶으면 요 셀렉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전류를 올리거나 최대 지금 이 친구는 6A인가요? 아, 이 친구도 8A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8A까지 충전하기에는 이 밸런스 보드에 있는 이 배선이 20AWG거든요. 20AWG. 요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배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5A 이하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배선이 요게 또 보강이 된다면 좀더할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전압, 일단 내가 원하는 다양한 전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또 위로 가고, 자, 위아래 이렇게 계속 변경할 수 있고, 이걸 저장하고 싶으면 요 누르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다음 어떤 메모리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002였고 다시 누르면 01.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전압이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또 변경하고 싶다. 그럼 요거 눌러서 3.8 아니면 난 3.75로 하고 싶다. 이렇게. 그다음에 노란색 버튼 눌러서, 그러면 이때의 방전이나 충전 전류, 이게 1.7A가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전은 3.75V보다 높은 경우에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요012 모드로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3.75V의 목표 전압이 되고 1.7A로 방전이 되겠죠. 근데 나의 배터리가 3.6V다, 개별 셀이. 그러면 이거는 충전 전류가 되겠습니다. 충전 전류. 그래서 적당한 내가 원하는 전류 값을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이게 012가 저장이 되면서 바로 012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전압과 전류를 미리 세팅해 놓고 그걸 불러들여서, 아, 나는 요거 할 거야. 요거 082. 그럼 요걸 누르면 082가 로드가 되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그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리면, 자, 요거 전압 전류 세팅해서 메모리 저장하는 모드고요. 또 셀렉트 누르게 되면 01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모드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 근데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01. 근데 이01 하부 메뉴에서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자, 보시면 이거를 빨간색 버튼을 꾹 누르면, 자, AD00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배터리 스캔인데, 예를 들어 00하고 01하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00으로 해두면 내가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만 이제 그 충전이나 방전이 되는 거고요. 01로 바꿔놓으면 내가 그 세팅한 것이 됐을 때 배터리를 연결하자마자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으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그 다음에 이게 CC인데요. 이게 사이클 차지라는 것도 있고, 사이클 디스차지라는 것도 있는데, 아, 이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부터 9까지가 되는데, 매뉴얼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기존에 제공되는 매뉴얼에도 좀 상세히 설명이 안돼 있어서 요건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해를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1에 놓고 두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이게 FB60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FB60은 백라이트를 얼마 동안 이거를 이제 들어오게 할 거냐, 라이트를. 그 60초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그 다음에 누르면 FD라고 나옵니다. FD는 백라이트의 밝기입니다. 밝기 조절. 자, 밝기 조절. 어두워지죠? 이게 백라이트의 밝기 조절이니까 그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맞춰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D라고 있습니다. DD. 이거는 요 글자의 진하고 덜 진하고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99로 되어 있는데, 자, 점점 옅어지죠, 글자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글자의 선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다시 아까 AD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순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내가 세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원래대로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걸 보면은 지금 12.11 이제 입력 전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82는 메모리 불러들인 값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D1 이런 것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C1이 돼 있죠. 그 다음 좀 있으면 D1, C1. 자,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보십시오. 자, 이 언더를 눌렀는데 지금 변하지 않죠? A1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니까 B1으로 되어 있죠? 자, A1은 지금 전압과 전류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B1은 789에 대한 전압과 전류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A1, B1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C1, 요걸 누르면 C1은 그 1번부터 5번, 6번까지의 충전되는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D1은 7, 8, 9번에 충전되는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니까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아, 이거 보니까 메뉴를 설명을 좀안 드린 게 있네요. 다시 눌러서 이거 설명드렸고, 메모리, 이거 하위 메뉴 세팅할 수 있는 거 설명드렸고, 이거는 이 시간입니다. 이거는 카운트다운이어서 내가 세팅한 시간만큼 이제 시간이 감소하면서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충전이 멈추는 겁니다. 그 의미고요. 다시 요거는 소리를 나게 할 거냐, 안 나게 할 거냐. 그런 의미고. 이렇게. 되게 이제 이게 루프 형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눌러서 메뉴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그다음에 요 B1, C1 이런 거 말씀드렸고, 요거 충전되는 이 00으로 다 바꾸게 되면은 이건 무한 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기기가 작동된다는 의미고요. 시간이 표시되고, 그다음 스피커 표시되고, 그다음 이제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이제 사용법이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지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밸런스 보드, 아답터 보드 연결하고. 지금 이 공구 배터리 이제 요거 9Ah 용량이거든요. 30Q짜리 3개씩 연결이 돼가지고 병렬로.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밸런스를 다 맞춰뒀기 때문에 지금 연결해도 전압이 밸런스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4.06066066066이거든요. 밸런스가 다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4.1V로 충전하고 싶다. 또는 4.07로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메모리된 걸 부르거나 아니면 지금 요 빨간 버튼을 눌러서 4.07로 만들어 볼게요. 4.08로 하고 있습니다. 4.08. 자, 이거. 자, 08.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충전이 되는 거니까 충전 전류는 3A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바로 빨간색 버튼 누르면 그 12E라고 이제 세팅된 게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충전을 3A로 다 가겠죠. 그런데 3A로 안 가는 거는 지금 목표 전압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바로 3A로 가지 않았고요. 아, 여기 3A 가네요. 그 다음에 거의 목표 전압대까지 오는 거는 2.7A. 점점 전류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가지고 4.08이 아니고 3.78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개별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만 이제 3A 쭉 올라가고 나머지는 점점 전류가 떨어져서 거의 0A로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쪽은 4.08이 될 때까지 계속 3A로 계속 이쪽 셀만 계속 충전이 될 겁니다. 지금 4.08이 거의 다돼 가는데, 요거 만충이 되고 한번 얼마나 4.08까지 이제 배터리가 정밀하게 충전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미터로.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충전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 다 4.08대로 지금 밸런스 충전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잭을 빼고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나 정밀도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그러면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재보시고. 자, 4.082, 082, 083, 083, 082. 이것도 1mV로 아주 정밀하게 밸런스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 9 충전기도 BC168처럼 정밀도가 높은 것 같고요.
마음에 듭니다. 이 충전기도.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가격이 높죠. 특히 또 새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게 이런 개별 셀 충전기로 그 CB86 충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나 시리즈로 또 최근에 나왔던 거 있죠. 그 우나 제품의 A12 미니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사용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